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SK 하이닉스랑 좀 쉬어가려고 폼을 잡았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밑으로 툭 떨어지면 이제 지수가 밀리잖아요. 근데 이게 그림이 딱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지. 일단 우리 이호재자 민영 전문가님 삼성전자 어떻게 보니까? 7만원대가 여기 하는 메모리 이렇게 있거든요. 네. 여기 가격대 내려오면 전 순간적으로 이탈할 수 있지만 빠르게 데려 돌아온다라고 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점과 고점에 우리 0.38 비율 값이 대략적으로 65,000원 부근입니다. 네. 물론 이 자리는 기존에 있었던 매물대가 상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자리 내려와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수 타이밍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은 저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오게 된다면은 0.236 비율 값인 사실 여기도 내려올지는 약간 의문이긴 한데 저기 내려오면 퍼센트지가 몇 퍼센트인지 빨리 이평 찍어보세요. 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4.5% 4.5%면은 네. 코스피 지수가 4% 밀리면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4.5%가 네. 밀리면은 네네. 확실히 좀 많이 밀리겠죠, 그죠? 물론 다른 종목들이 받쳐줄 수 있지만 네. 2,450이네요. 네네. 2,450면은 Z 돼버리잖아요. 네. 2,500이 다 깨. 2,500 다 깨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자리가 과연 갈 것이냐, 삼성전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네. 갈 것이냐, 내려오면 땡큐 자리이긴 한데 네. 과연 세력들이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 계속 그 의문을 좀 계속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얘네가 지켜줘야 되는 거는 7만 원 자리거든요. 이 7만 원 자리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박스권 정도를 만들면서 헤드앤숄더 만드는 척, 오버되는 척 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번에 다시 한번 전고점이 돌파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물량을 이제 줄여줘야 되는 흐름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서는 7만 원 뭐 순간적으로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횡보권 박스 정도로만 저는 볼 것 같습니다. 일봉 파동 에너지는 그렇게 보이는데 주봉 에너지는 네. 어떤가요? 주봉 에너지 아까 잠깐 바라봤는데 네. 살짝 꺾이고 있는 에너지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 꺾이고 있는 에너지가 이번에 올라왔던 처음 자리다 보니까 내려오는 게 푹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올라오는 에너지랑 이제 막 만들어 되는 하방 에너지랑 상충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 상충되는 자리에서는 에너지가 급하게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도 올라가고 올라가도 내려가고 하는 자리가 적어도 한 몇 개월간 있지 않을까. 월봉 에너지 한번 봐줄래요? 월봉 에너지를 바라봤을 때에는 큰형이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큰형은 올라가고 둘째는 올라가거든요. 막내가 고점에서 과열권에 살짝 옆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서는 한번 잠깐 쉬어갈 수 있지만은 한번 더 튀어 오를 수는 있겠다. 근데 그건 이제 월봉 차트 당이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겠다라고 우리가 또 이해가 가능합니다. 흔들려도 추석 전에 추석이 9월 전후잖아요. 네. 8만 원 가야 안 가요? 8만 원대는 2,800원 전 찍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9월이니까. 네, 네. 네. 8만 원 갑니까 안 갑니까? 왜냐면 추석 때 또 주식 팔아 가지고 삼성전자 팔아서 세뱃돈도 주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8만 원. 네. 코스피 2,800으로 간다면 삼성전자 8만 원. 아, 근처에 갈 수 있다는 좀 어렵겠죠? 안 돼요. 8만 원 딱 찍어야 돼. 앞에 8자 찍어야 돼. 8자요? 네, 찍겠습니다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9월 네. 추석 전에 8만 원 못 가고 79,500원 가미고 가면 79,900원 네? 그건 안 되는 안 돼, 안 됩니다. 8만 원 찍어야 됩니다. 아, 자, 네. 그러면 거의 79,000원 넘어가면 거의 맞은 거랑 마찬가지죠. 아, 네. 네. 똑같은 질문 하겠습니다. 9월 추석 전 8만 원 갑니까 안 갑니까? 여기서 전제는 흔들려도예요. 대한민국 넘어서 전 세계에서 이런 방송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전문가한테 이렇게 강한가? 네. 자, 8만 원이면 지금 제가 월봉 차트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이 하락의 되돌림에 절반값이 지금 7만 4천 원 부근에서 이번에 우리 뺨뺨님이랑 같이 방송했었던 구간에서 내기를 했던 게 7만 4천 원 찍느냐 안 찍느냐. 뺨뺨님이랑 방송하는 건가요? 노는 건가요? 아닙니다. 방송하는 거예요. 네. 7만 4천 원에서 7만 9천 원 레벨이 대표님이 흔들려도 가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눌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살짝 눌림으로 아직은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삼성전자는 BI밴드 추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현재 룸으로는 최소한 0.5에서 6.18 이 구간까지는 올 한 해 기대값으로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웅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